그니까, 다음이요. 그니까, 문제, 3일 첫 문제죠. 그니까, 72번. 그니까, 건축법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있고요. 그니까, 3번이 틀렸죠. 그니까, 지하층, 지하층이나 사승급이요. 반 이상 묻혀 있어야 되죠.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사승급이요. 묻혀 있긴 한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묻혀 있는 게 해당 층 높이에, 층 높이도 가끔 한 번 딱 장난이 있었으니까 층 높이에 3분의 2 x 2분의 1 이상이죠. 2분의 1 이상인 것을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1번, 주요 구조부. 여섯 가지가 있죠. 기포점 내 빵, 준치가 있습니다. 그니까 기둥, 그니까 보, 서 있는 짝대기 기둥, 누워 있는 짝대기 보, 서 있는 판대기 내륙벽, 누워 있는 판대기 바닥, 그 다음에 부려, 지붕틀, 주계단, 해서 여섯 가지가 주요 구조부이죠. 아닌 것들은 읽지 않아도 되고요. 동그라미 1번, 다중형, 건축물이란, 그니까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사생급이요. 그니까 뭐 문화, 집회 등등등 여섯 가지 용도로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세요. 여섯 가지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사생급이요.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그니까 다중형. 5,000제곱미터 이상 6가지와 16층 이상이면 다중형이다. 뭐 16층 이상이면 다중형이다. 그걸로 시험 한번 나오고요.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 디자인 자유구역. 멋지게 지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서 도시연관의 창출, 건설기술, 순향산, 건축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법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풀어주고 완화해주고 통합한다. 동그라미 5번 이전이란 건축물의 그러니까 주요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오래된 한옥 문화재를 옆으로 살짝 미는 겁니다. 이전. 73번요. 건축물 용도 분류 연결이 틀린 것은 있죠. 뭐 동그라미 3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앞쪽 왼쪽은 동그라미 1번 야유음악당, 3번 무도학원, 그쪽은 그 위에다가 130 쓰시고요. 130까지 종류이죠. 130까지 종류이고 동그라미 1번 끝에 관광 위계 시설 쪽에다가 29 쓰시고 29까지 용도, 130까지 종류와 29까지 용도 간에 이제 구분이고요. 그 중에 3번이 틀렸죠. 무도학원, 댄스 교습소는 교육 연구시설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락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요, 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야외는 뭐고요? 외국인 관광객이죠. 그래서 관광 유계시설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고물상은 자원 순환 관련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자원, 그게 쓰레기이죠. 국토계획법 기반시설에서는 쓰레기가 뭐였고요? 환경기초시설이고 여기서는 쓰레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자원순환 관련시설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그렇고요. 4번 오피스. 오피스는 오피스죠. 오피스, 사무실, 업무시설입니다. 5번 유스호셀, 청소년들 수련시설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고 틀린 것은 3번. 그러니까 요약집 244쪽 잠깐 보시죠. 244쪽 보시면 4-3번,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와 종류가 있고요. 뭐 건축물 바닥바닥마다 용도와 종류가 정해져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245쪽이요. 그러니까 245쪽, 표 4칸,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서 첫 번째 칸으로 가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고요. 가게 찍음한 것, 100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글린, 그 다음에 가게 큰 거는 판매시설, 김밥집 300 미만은 1종 글린, 김밥집 큰 거나 아니면 푸드코트 300 이상은 2종 글린, 의원, 한의원, 안마원, 그러니까 입원하지 않죠. 간단하게 진료만 받고 나옵니다. 1종 글린, 안마 실수로 맹인분들의 생계를 위한 거죠. 2종 글린, 그러니까 병원은 입원합니다. 의료시설이고 도시가스 어디라도 들어와야죠. 1종 글린, 가스중소 펑 터지면 큰일 납니다. 종교 빼고요. 그러니까 지역자치센터,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파출소, 그러니까 지구대, 또 아니면 119 안전센터, 1000제곱미터 미만, 찌그만 건 어디라도 들어와야죠. 1종 글린, 그러니까 도청, 시청, 공공 업무시설, 큰 것들은 업무시설입니다. 네 번째 칸에서 세 번째 칸으로요. 학원 찌그만 것은 2종 글린, 학원 큰 거는 교육 연구시설, 댄스 교습소, 무도 학원은 위락시설,
운전하고는 자동차 관련살 산란주점 빼고요. 그러니까 동물병원 강아지 깽깽깽 고잉 영영 이종 근린생활살 동물원 식물원 그러니까 코끼리 구경하러 바오밥 나무 구경하러 갑니다. 구경하러 가니까 문화 집회살 돼지를 키우고 축사 나무를 키우고 작물 재배사는 동물 식물 관련살입니다. 옛날 고시원 다중생활살 500미만 찌그만 것은 이종 근린생활살 고시원 다중생활살 500 이상 큰 것은 숙박살 종교 대구형 야영장살 그러니까 큰 것은 수련살 야영장살 300미만 작은 것은 야영장살입니다. 가리 돕주기 표요 사무소 그러니까 사무실 30 사무소 공인중개 사무소 등 그러니까 35m 미만은 1종 근린 그러니까 500 미만은 2종 근린 그냥 업무시설은 업무시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오피스는 오피스 사무실 업무시설이죠. 공인장 500 미만 찌그만 건 소극장은 2종 근린 공인장 극장 음악당은 문화집회시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은 관광유계시설 그 다음에 뭐 보낸다고요. 할머니 안녕 강아지 안녕인 거죠. 그러니까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시설 동물 전용 납골시설은 묘지관련시설 아이고 우리 집 강아지 죽었는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에 해당하는 거죠. 뭐 이런 용도 분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73번 그렇고 74번요. 바닥면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고요. 그러니까 바닥면적의 정의는 지금 여기가 74번이죠. 그러니까 주변 여기가요. 건폐율은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죠. 대지면적이 있습니다. 대지의 수평 취업 면적, 제도상 면적을 얘기하고 건축 면적,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취업 면적,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바닥 면적이 있죠. 건축물의 각층 또는 각층의 일부이죠. 각층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어느 건축물에 4층 바닥면적 401호 바닥면적 있고 그 다음에 연면적 한동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죠. 연면적에는 당연히 뭐가 포함되고요. 지, 주, 피, 대 포함됩니다. 그러고요. 용적률식 다시 오면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죠. 이때는 연면적에서 네 가지를 빼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용적률식이 결국 뭐가 되고요?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빼기 지주 피대가 되는 거죠. 바닥면적입니다. 바닥면적에 대한 거고요. 동그라미 1번. 평지붕 아래 설치하는 다락은 층고가 1.7x, 1.5, 1.5m 이하인 경우와 사선 거고요. 경사진 형태 지붕 아래 설치하는 다락은 층고가 1.9x, 1.8, 1.8 이하인 경우에는 사선 거고요. 다락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5m 이하, 1.8m 이하 다락. 사람 쓰는 공간 아니죠. 라면 박스 5개 놓는 겁니다. 동그라미 번. 건축물 외부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다스트 슈트, 쓰레기 버리는 통로죠. 그런 홈통이고요. 설비 덕트, 옥상, 옥에, 지하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대그,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화기는 바닥은 사선급이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음 시작하는 굴뚝, 사람 쓰는 공간 아니죠. 동그라미 3번,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은 면적과 사선급이요. 건축물 리모델링 하는 경우로 미관 향상 열 손실 방지를 해서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사선 거고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고요. 4번 어찌고 법률 시행령 두째 줄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인용 승강기 장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는 사선 거고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번 어치구 법률에 따른 현지 보존, 다음에 이전 보존을 위해서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전시,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전시. 이건 누가 들어가서 월세 내고 쓰는 공간 아니죠. 전용되는 부분은 사전 거부야. 받은 물질 산입하지 않는다, 않는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요. 또 한번 보시면 75번 건축법상 시장구수가 시장구수 건축허가 허가를 할 때 미리 도지사의 승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뭐 자수삼천 그거밖에 없죠. 요약집 한 장 넘어가세요. 247쪽이요. 건축과 대수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관청형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에 특별시 광역시 도 세종과 제주가 있죠. 도 아래 시 군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습니다. 기속행위 요건대로 처리하는 거죠. 가장 말단 특특 시장구수 구청장이 허가를 합니다. 특별한 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한다가 있죠.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한다. 여기까지 건축허가 권자 다 끝. 그다음에 공장과 창고는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시장구수 구청장이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도, 지역, 시군 지역에서는 100% 시장구수가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구수가 허가를 하되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장구수가 허가를 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 21층 이상 10만 대상. 자수하면 얼마를 준대요? 3천원을 준대요.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지정공고한 곳에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유락시설 숙박시설 등등등 등등등 갖고는 처음 나온 적 없고요. 주거환경 교육환경 모든 규모의 유락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도지사 승인받고 시장구수가 허가한다 라고 되어있죠. 여기까지고요. 문제 와서 그런데 아이고 이제 이걸 갖고 문제를 내신 거군요. 유락시설 숙박시설 등등등 등등등에 뭐가 있냐면 011이 있어요. 011 에? 나는 010인데 지금도 전화번호 중에 011 만두기 남아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고요? 유락시설 숙박시설 공이 뭐 있죠? 하도 안 보다 보니까 저도 이게 이게 이제 하나는 일반 음식점과 일반 업무시설인데 아무튼 뭐 이것 갖고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공이 뭐였는 잠깐. 요약집 앞을 보시죠. 앞에는 써져 있겠죠. 요약집의 214쪽이요. 214쪽에 그 오른쪽 사전 승인권자 동그라미 1, 2, 3, 4 동그라미 4번 자연환경 수질 보기 위해서 공동택이었군요. 지정 공간을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유락시설 숙박시설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 음식점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 공동주택 있습니다. 011이 있고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는 뭐 시험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이제 문제를 보시죠. 문제 보시면 75번이요. 그래서 도지사 승인받아야 된다. 큰 세 덩어리가 있는 거죠. 시장수 허가를 할 때 도지사 승인받는다. 큰 세 덩어리 동그라미 1 주수와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은 당연히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2번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동그라미 3번 자연환경 수질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역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사전 거부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업무시설
중 일반 의무시설 그게 안 써져서 틀렸대요.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 예, 뭐 책이 출판도 쓰셨고 아까 책에도 있었죠. 뭐 그거고요. 동그라미 4번형. 그러니까 자연환경, 자연환경, 수질보호, 수질보호 하기 위해서 도사, 지금 공간을 구역하는 건축하는 4승급구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4승급구요. 위락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아, 위숙 등 위숙 그거면 됐습니다. 그거 넘어서 시험 나온 적 없다고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 교육환경, 주변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사, 지금 공간 구역하는 건축하는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도의사 승인받고 시장수가 허가를 한다가 있죠. 그 됐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용 승인인데 그러니까 문제 76번이죠. 그 요약집 그러니까 몇 쪽이요? 그러니까 250쪽이요. 250쪽에 아래 4-13을 보시죠. 허가 신청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건축을 하죠. 그 다음에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뭘 받고요?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건축 마무리했으면 그러니까 건축을 제가 이제 마무리를 했으면 두 장 찍어주셔 신청을 넣겠죠. 신청이 들어오면 검사를 해서 검사에 합격하면 사용 승인을 내줍니다. 전체 검사가 사용 승인. 그러니까 부분 검사는 뭐라고 하고요?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신청 들으면 그러니까 7일 내 검사요? 사용 승인서요? 검사이죠. 7일 내 검사에 들어가고 검사 기한이 몇 달 걸릴지를 알 수는 없고요. 7일 내 검사에 들어가는 거고 검사 기한은 몇 달이 걸릴 거라고요. 사용 승인서를 내준다. 전체 검사가 뭐고요? 사용 승인. 그러니까 부분 검사가 뭐고요? 임시 사용 승인. 그런데 요 왼쪽 오른쪽 예외만이 아니라 위아래 예외도 있죠. 뭐로도 사용 승인 받을 수 있고요. 동별로도 사용 승인 받을 수 있고 임시 사용 승인은 임시니까 나머지 공사가 끝내라고요. 2년 플러스 연장 안에는 다 끝내라 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와서 보시면 문제 그러니까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 틀렸죠.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은 관청에게 검사받지 않는다는 거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권자와 협의한 건축물을 건축공사 완료 사용하려면 4승급구요. 주의거 싹 X요. 통보. 통보. 하면 된다. 나 다졌다. 통보하면 됩니다. 허가도, 허가받지 않죠. 허가받지 않고 협의를 합니다. 검사받지 않고 협의를 한다고요. 협의하는 게 뭐예요? 알리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형. 그러니까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아, 다시요. 동그라미 1번. 건축주가 사선급구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에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선급구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아무 관계없고 감리자를 지정했으면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사선급구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다음에 괄호 열고요. 아니면 꺽쇠 열고요. 그 다수준을 다 빼도 됩니까?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사용승인을 신청한 꺽쇠 열고요.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행된지 여부와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도서 서류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된지 여부에 대한 그러니까 과로 닫고요. 그건 싹 빼고 7일 이내에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쉼표가 있죠. 7일 내 검사를 실시하고 쉼표 그러니까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서를 내준다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임시 사용승인 부분검사
기한은 2년 내,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구자는 대형 건축물 안방공사 등으로서 공사 기한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러니까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허구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27번. 공개공지, 공개공간에 대한 거네요. 그러니까 요약집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4-18이 있죠. 공개공지, 공개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많이 꼬이는 바글바글 지역에 거기에 또 사람들 많이 꼬이게 하는 바글바글 건축물 지을 거면 빈 땅을 내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내놔야 된다. 빈 땅은 대지면적 얼마 이내로 하고요. 10% 이내로 하죠. 10% 이내로 하고, 그러니까 뭐 건폐율도 안 할 수 있다고 있긴 하지만 숫자적, 그러니까 세부적인 규정은 없고, 그러면 그 땅이 줄어들었고 건물이 날씬해졌고 똑같은 높이 매장 면적이 줄어들었죠. 원래 면적은 차지못게 해준다. 용적률 몇 배 이하요? 1.2배 이하가 높이가 1.2배 이하까지 해준다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있습니다. 그 공개공지요. 그러니까 바글바글 지역이요. 주상공 전부 다는 아니죠. 그 중에서 첫째 놈, 그러니까 1주니, 셋째 놈, 3주니.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 기타 도시관행성이 예상되는 지역에 여섯 가지로 5,000제곱미터 이상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공개공지를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섯 가지 갖고 시험 나온 것, 농수산물 유통시설, 가락농수산물 시장은 제외한다. 그건 사람 바글바글이 아니라 트럭 바글바글한 거죠. 그거 빼놓고는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문제 와세요. 그러니까 77번, 공개공지,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 맞는데요. 동그라미 4번은 맞는데, 동그라미 4번 세모하고,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요. 소규모 유식시설 등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지역은 일준상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일반공업 X요. 일반공업 X. 공업단지 한가운데다가 빈 땅 내놓을 이유는 없죠. 준공업, 중공업 지역, 특특시군과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건축물 대지에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대상은 사선급구요. 지금, 그 여섯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문화 집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종교. 판매. 뭐, 과로, 뭐는 제외한다. 노무구요. 운수. 그 다음에 업무, 숙박 및 위락 X요. 아, 나이트클럽 들어가지 뭐 나이트클럽 앞에서 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락시설 X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있다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뭐 그러면 어디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 그런 걸 뭐 알 수는 없고요. 뭐 여기서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여섯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확보,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확보해야 되는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 100분의 10, 10이죠. 100분의 20, 20X요. 100분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고, 동그라미 4번 대지 안의 조경 면적과 어찌구 법에 따른 매장 문화재 현지 보전. 가로 두 줄 내려와세요.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빈 땅 내놔라. 빈 땅 사람들 쉴 수 있으면 되죠. 빈 땅 쉬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뭐요? 조경 면적 나무 심어져 있으면 거기서 쉬어도 좋죠. 아, 더 좋고요. 다음에 두 번째요.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해서 하는 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땅도 어차피 건물이 안 들어가는 땅이죠. 그러니까 그런 땅으로 할 수 있다. 거기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쉴 수는 없지만 문화재를 보존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것도 건물이 그만큼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건축물에 공개공지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x, 1.2배, 1.2배 이하. 그러니까 건축물 높이자는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5x, 1.2, 1.2배 이하 범위에서 사선거구요. 대지면적에 대한 공기용등 면적비율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한다. 1.2배 이하까지, 1.2배까지 풀어준다가 있죠. 있습니다. 다음 와서요. 78번. 또 종합 문제네요. 동그라미 2번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넷째 주 끝에 특별 건축구요. 78번 문제 동그라미 3번이군요. 동그라미 3번 넷째 주 끝에 특별 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는 건데, 동그라미 3번 어찌고 법에 따른 둘째 줄 개발 제한 구역 저쪽고 법에 따른 자연공원 어찌고에 따른 접도구역 저쪽고에 따른 보전상지 등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x 없다 이죠. 거기는 다 보전 땅입니다. 개발하지 말라고요. 개발제한구역. 거기다 네 멋대로 지어봐라 할 수는 없죠. 자연공원, 설악산 국립공원이요. 동그라미 3번 앞에다가 보전 쓰시고요. 그 네 가지는 다 보전 땅이라고요. 보전 땅에다가 멋지게 지어봐라 라고 하는 걸 정할 수는 없죠. 특별건축구역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78번 문제, 동그라미 1번. 건폐율이란, 건대이죠. 그래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괄호 한 줄 줄 내려와서 의 비율을 얘기하고요. 대지면적 분의 건축면적. 동그라미 2번, 건폐율 최대 한도는 사선거구요. 국토계획법 기준에 따른다. 건폐율 797242가 있죠. 다만, 이 법, 건축법, 셋째 줄 2법 앞에다가 특별법 쓰시고요. 국토계획법과의 관계에서는 여기가 특별법이죠.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요. 어찌고 법에 따른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으며, 사실 그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찌고 법에 따른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과 4번이 차이가 있네요. 동그라미 3번은 아예 보전 땅이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보전 땅이니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는 거고, 동그라미 4번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쪽이긴 한데, 그쪽으로 또 어떻게 특별한 뭐가 있어요? 땅굴 전시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아무튼 그래서 그쪽에 맞게 멋지게 지어봐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군사기지 쪽은 지정할 수 있고 협의해야 된다. 동그라미 5번요. 이행강 지금은 그냥 요약집을 먼저 보고 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요약집이에요. 요약집의 260조이죠. 요약집 260쪽에 4-32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표요. 둘째 줄 중요한 네 가지 위반, 허가 위반, 신고 위반,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은 위반 면적 곱하기 시가표준의 50%. 그 아래 줄 기타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면적 곱하기 시가표준의 10%. 그 다음에 부과할수요.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리 목적 상습 위반이면 1.반절 더 얹어서 1.5배까지. 축사 짓다가 위반했으면 5분의 1 깎아서 0.8배까지.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봐준다. 0.5반절 깎아서 0.5배까지만 때리고 총 부과횟수도 5회까지만 때린다 라고 하는 거죠. 있습니다. 문제 와서요. 문제 동그라미 5번.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 대해서 최초 시정명이 있었던 날 기준에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사선 거구요. 다음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 이행 강점의 2분의 1, 2분의 1 범위에서 또 사정 거구요. 해당 지방자치, 아니, 저, 뭐, 해당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며 총 부과일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조례로 부과일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요. 그래서 틀린 것 3번이 됐네요. 여기 쭉 이제 두 문제니까, 농지법 두 문제니까,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이어가, 아니군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개발법, 종지법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문제까지 하고 오시죠. 자, 보시죠. 그러니까 79번 문제요. 그러니까 농지법, 농지주택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해야 된다. 다음 보기 중 농업경영계획서에 그러니까 포함될 내용으로 농지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 말이 이제 어떤 자리냐면 그러니까 요약집 먼저요. 요약집에 317쪽 보시죠. 그러니까 요약집 317쪽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경자 6-2번요. 경자 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자 유전, 그러니까 농업 경영, 그러니까 경자 유전 네 글자 경자 유전이고요, 여덟 글자 뭐고요? 농업 경영 하는 자만, 그러니까 전답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게 뭐 네 글자 경자 유전, 여덟 글자 농업 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요거에 대한 예외로 그러니까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들이 있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 세 가지. 관청은 농업경영 관계없고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 두 가지. 상속 등 농업경영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농지가 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허용 여섯 가지. 농업경영 하지 않는데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경우가 있죠. 여기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318쪽이요. 318쪽에 6-4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또 역시 그 다음 또 다 똑같은 경자 유전이죠. 경자 유전입니다. 경자 유전 농업경영 하겠다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사람은 농업경영 계획서를 써내야죠. 그러면 당신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된다. 농지 소유 자격 증명을 내줍니다. 농지 소유나 취득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첨부해서 등기하고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게 됩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쪽이죠. 318쪽에 6-4에 이제 이 두 번째 표요. 두 번째 표 와서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자 유전 농업경영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자격이 된다. 그러니까 등기하게 되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허용 때 증명 받으라. 뭐 있죠? 허용 때는 뭘 받아야 되고요? 증명은 받아야 된다고요. 허용 때 증명 받으라. 허용은 뭘 허용하고 있어요?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하게 허용해 준 거죠. 그래서 여기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써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증명받아서 등기 소유하게 됐죠. 자, 아예 증명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명을 안 받으니까 농업경영 계획서를 써낼 이유가 없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은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공적 사유가 있고요. 다음에 불가피한 경우 상속 때 증명받아야 돌아가시는 게 아니다. 증명과 전혀 관계없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불가피한테는 증명 관계가 없죠. 위사유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증명을 받지 않는다까지가 있죠. 이제 뭐 주로 이제 이 문제이고 거기에 걸려있는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는 걸 써내는 거죠. 문제 와세요. 그러니까 79번 문제의 셋째 줄 농업경영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기업 디귿 리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취득대상 농지 어느 논 사서
어떻게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 동그라미 지급반, 취득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 농업경영 하는데 필요한, 이겠죠. 뭐 적합한, 뭐 삭제하시고, 필요한, 노동력, 노동력, 농업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방안. 아들, 면자, 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그러니까 홈이 다섯 개, 삽 세 자루 갖고 농사를 짓겠다. 그건 당연히 들어가요. 그게 농업경영계획서이죠. 그러니까 리을반,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이용실태, 과로, 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도시민이, 그러니까 귀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농업인이나, 그러니까 농업법인이 농사를 확대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 저기다 농사는 어떻게 짓고 있었는데, 인원은 어떻게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 또 같이 써내라고요.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 어느 논 사서 어떻게 농사 짓겠다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냥 차라리 달리 보면 또 틀린 거예요. 니은번, 니은번 X요. 그러니까 니은번, 취득대상 농지 소유권 이전. 질문 보시죠. 농지를 경자 유전. 그러니까 농지를 살려고 합니다. 군청이 들어가는데 군청 앞에 경자 유전. 농업 경영 농지 소유 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죄송합니다. 군청은 아니군요. 면사무소에 왔습니다. 면사무소에 왔는데, 나 농사 짓을 때, 나 논 좀 사자. 그러니까, 왜? 농사 짓으려고? 아니, 팔아먹으려고. 소유권 이전, X요. 농업 경영을 써내는 거지, 팔아먹으려고 써내는 건 아니잖아요. 소유권 이전, X고요. 그 다음에, 미음형. 그러니까, 취득대상 문제, 대리경자, 위탁경영. 그러니까 대리경영 X, 위탁경영 X요. 또 어느 아줌마 와갖고요. 나 논 좀 사자. 그러니까 그 면장님이요. 아 왜? 농사 지으려고? 아니, 채한테 시키려고. 나는 놀고 채한테 시키려고. 돼요? 안 되죠. 농업경영 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요. 80번이요. 그러니까 농지법 내용으로 그러니까 틀린 것은 이고요. 5번은 틀렸고요. 쓰고 오셨던 이 세 덩어리 공적 불가피 허용 요거 말고는 다른 법 손도 대지 마라. 농지법에서 얘기한 이 경우에만 농업경영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른 법에서 특례를 당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이 법 농지법이죠. 이 법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갈매기 다른 법에서 농지 소유에 대한 특례 정할 수 있다 X요. 없다. 농지법 말고 다른 법에서는 손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뭐 동그라미 1번 공간정보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 수원이 아닌 도지 괄호 안줄 내려와서요 로서 농지를 경작지 단색 식물재비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도지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걔는 아직 농지가 아니고요.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고. 동그라미 1번 공간정보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사선 거구요.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사선 거구요. 그러니까 농작물 경작 단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요. 산지는 산지로 써야죠. 산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꾼다. 용도를 바꾼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용입니다. 그러면 전용. 허가를 받았으면 산지가 아닌 다른 걸로 넘어가지만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얘는 계속 뭐예요? 산지예요? 산지가 아닌 땅이에요? 산지이죠. 산지라고요. 산지에다가 불법으로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걔가 농지가 돼요? 아니죠. 걔는 계속 산지라고요. 농지에서 제외된다. 맞죠? 동그라미 5번 초지법 초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그쪽 법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동그라미 4번 농업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과 업무집행공관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첫째 줄 영농조합법인은 무슨 장목조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둘째 줄에 농업회사법인은 무슨 김치회사 고추장회사 등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1번 41번 쪽부터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